여러분들 오늘 먹을 음식은 바로 이 새벽집이라는 곳에서 해물순두부, 이 청국장, 그 다음에 밥 두 공기, 그 다음에 보쌈? 이 보쌈 세트거든요? 근데 보쌈이 양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해물파전.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사장님이 막걸리 시켰다고 이렇게 또 좀 주신 것 같은데, 잘 먹겠습니다. 아, 순두부가 진짜 맛없게 생겼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맛없게 생겼나요? 혹시? 어디? 어? 잘 안 보이네? 한 공기만 쳐먹어라 이러시는데, 저는 이제 또 그 전 밥배랑 술배랑 또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청국장 잘 드시는 분 있으십니까? 청국장 잘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잘 먹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청국장 좀 잘 먹는 편이에요. 맛있다. 여러분들 이 보쌈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들고 먹을게요. 싱크 안 맞다고? 싱크 안 맞다고요? 청국장 맛있지. 청국장이 또 몸에 또 좋잖아요, 여러분들. 보리야, 네가 먹을 건 여기엔 단 한 개도 없어. 알겠니? 아, 진짜 보리 보쌈을 주고 싶은데, 보리한테 보쌈을 주고 싶은데 또 주면 안 되니까 내가 먹어야겠다. 아, 보리를 내보내라고 하시는데, 보리를 내보낼 수가 없는 게, 보리가 이제 문을 그냥 열고 다니거든요. 보리가 직접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기 때문에. 안 돼. 제가 아무리 닫아도 보리가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보리를 제가 이 방에 문을 잠그려고 했는데 문이 안 잠기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조보리, 너 지금 엄마가 먹을 거 안 준다고 지금 방해하는 거야? 근데 봉지 소리 시끄러우니까. 네, 엄마 밥 먹을 거야. 강아지 순놈이가 이러시는데 순놈이에요. 아, 이 해물파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막걸리는 좀 잘 못 먹거든요, 솔직히. 이 숙취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해물파전. 왜 막걸리는 숙취가 심할까? 맛있다. 간장이 없어도 양파, 간장 있습니다. 근데 또 이 건강 관리하시는 분들은 막걸리를 드시더라고요. 발효된 거라서 그런가? 발효된 술이라서 그런가? 여러분 혹시 막걸리를 숙취 없이 먹는 법 아시는 분 안 계시나요? 아, 맛있다. 여러분들, 제가 쩍쩍 안 걸리면서 최대한 먹도록 노력할게요. 그거 혹시 보십니까, 여러분들? 효린의 민박 보시는 분 계십니까? 이 아이유가 나오잖아요. 아이유가 음식을 되게 특이하게 먹더만. 나도 약간 이렇게 쩝쩝거리면서 먹는데, 아이유는 이렇게 먹는데? 아예 소리도 안 내고 입도 안 벌리고 그냥 이렇게 먹는다? 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그치? 이렇게 먹는 건가? 그거 보고, 나도 저렇게 먹어야 되는데, 진짜 내가 너무 쩍쩍거리면서 진짜 방정맞게 먹었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또 안 되더라.
원래 그렇게 먹는 게 밥상 예의인데, 아니 저도 모르게 이제 입을 자꾸 벌리면서 먹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먹지? 봐봐. 입 벌리고 싶어. 요? 아, 근데 솔직히 말해봐. 여러분들도 솔직히 밥 먹을 때 살짝 입 벌리지. 입 벌리잖아. 그렇게 먹을 수가 없네, 진짜. 답답해. 편하게 먹어야겠다. 해물파전 형님이랑 같이 합방하시나요? 이러시는데, 무슨 말이죠? 해물파전 형님? 입을 벌려야 음식이 들어오지. 그러니까 음식을 딱 넣고 씹을 때 입을 안 벌리더라고. 나도 최대한 얌전하게 먹어야겠다. 또 먹방 DJ니까. 중국이면 한국인만 쩝쩝거린다고?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외국인들도 먹을 때, 이렇게 햄버거 먹을 때, 이렇게 먹잖아. 아닌가? 외국인, 서양 사람들도 햄버거 같은 거 먹을 때, 샌드위치 같은 거 먹을 때입 벌리는 것 같은데? 우리 진리청소님이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이렇게 다 세트이긴 한데 좀 보쌈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 아, 오뎅 방송 보고 반했는데 이러시는데, 아, 오뎅 방송 작년 겨울 아니야? 진짜 오래됐는데. 파전은 제가 이 막걸리랑 먹으려고 아껴 먹고 있는데, 파전도 먹을게요. 이또 튼실한 오징어도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해물파전, 이거 해물파전. 순두부 오른쪽에 있는 건 청국장, 청국장이에요. 우리 냉기가 님또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이거 광된장이 아니라 청국장이에요, 청국장. 이 가격은 얼마지? 아, 막걸리까지 다 해가지고 49,000원. 우리 또 행복 마인드로님이 1닭에 1은 거요미. 감사합니다. 아, 너무 맛있다. 청국장이 처음에 딱 먹을 때는 좀 먹기 힘든데, 먹다 보면은 맛있어. 와, 아, 이게 49,000원 이러시는데, 막걸리 한 병에 얼마죠, 여러분들? 아, 메뉴를, 우리 또 돼지 후장따기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메뉴를 왼쪽에 좀 써달라고 하시는데, 방 제목이 있어가지고, 이 화면이 좀 보기 좀 지저분할까봐 안 썼어요. 막걸리가 1,100원이라고요? 응? 막걸리가 1,100원이라고? 아, 진짜로? 근데 소주가 4,000원이잖아, 요즘에. 소주 값이 또 올라가지고, 소주가 4,000원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45,000원 정도. 아, 소주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거 식당에서 4,000원이야? 아, 죄송합니다. 그거 식당에서 4,000원이구나. 그러면 그냥 사면 얼마예요?
이나 얼굴 두드려 맞았냐? 이러시는데. 아, 뭔가 대꾸할 생각이 안 난다, 갑자기. 응? 1,400원이라고요? 아, 그럼 막걸리랑 별로 차이가 안 나는구나. 우리 또 러그님이 팬가임 감사드립니다. 아, 저는 식당에 소주가 4,000원으로 올랐길래 더 비싸진 줄 알고. 아, 진짜 맛있다. 이나 솔직히 식비 얼마 정도 나오면 나오냐? 뭐라는 거야, 저 사람. 이나 여통령 복귀하냐? 이러시는데. 제가 무슨 여통령이에요? 네? 이나야 오랜만에 왔는데 왜 이렇게 예뻐졌나? 아, 진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진짜 마이클 잭슨이라고 해서 뭐야 진짜로. 아 진짜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양빈님 나 진짜 좋은 채팅을 하겠나? 응? 아, 또 턱을 깎았냐고 하시는데, 턱안 깎았습니다. 또 이제 어디 얘기해봐. 또 어디. 또 다른 부위 얘기해봐. 응?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이제 투표를 오늘 막걸리, 비가 오니까 막걸리를 마을까 말까 이렇게 했는데,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비도 오고 하니까, 막걸리 건강에도 좋으니까, 한잔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그냥 먹으려고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 형태도 변한 거 왜요? 아, 관자놀이도 또 바뀌었고, 아. 또 이번에 어디? 응? 코안 했습니다. 아, 이번 또 앞트임을 또 했고요. 응? 미드도 했고. 코 너무 세웠다. 아, 그냥 뭐가 좀 그래, 얼굴이. 왜 그러세요, 진짜로? 저한테 이제 왜 그러세요? 아 진짜 저는 왜 그러세요 진짜? 왜 얼굴이 좀 그냥 아 그냥 꼴 보기 싫다 어? 솔직히 미드는 아니잖아 이러시는데 아 전신 성형을 했다고? 내가 진짜 음식이 맛있어서 참는다 그만 좀해 나쁜 아, 얼굴이 완전 다르다고요? 옛날에 이나가 좋았는데, 거짓말하지 마. 아껴 먹어야겠다. 뭐라고요? 타투는 방송하기 전에 했습니다. 우리 또 디두현님이랑 우리 또 행복마인드로님 10개 또 감사드리고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아, 옛날에 더 낫다고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얼굴이 베렸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그만 좀 하세요.
아, 모바일 야방 언제 하냐고 하시는데, 그냥 하고 싶은, 예, 네. 하고 싶을 때 합니다. 아, 진짜 운다. 이제 울 거야. 이제는 방송 끄고 울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울 거. 울 거예요. 에? 평가 감사합니다. 평가 감사합니다. 방금 나온 누구냐 너 누구 노래냐면은 윤종신 노래예요. 제목 뭐냐면은 좋니. 스티커 감사합니다. 왜 눈물이 안 나지? 오시면 추천과 즐겨 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 팬챗으로 돌리라고 하시는데,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한결 감사합니다. 맛있냐고 하시는데, 진짜 맛있는데, 저 눈물이 나네요. 이거는 청국장, 이거는 해물 순두부찌개. 아, 우리 또 다조님 감사드립니다. 아, 보쌈 벌써 다 먹었네. 밥한 공기 남았는데. 아, 청국장이 극혐이라고 하시는데, 저 처음에 청국장 잘못 먹었거든요? 근데, 이 청국장을 넣고, 이 나물 같은 거 넣으니까 맛있던데? 비벼 먹으니까? 파전이, 솔직히 약하면 바삭바삭하진 않습니다. 근데 맛있어요. 내 스타일이에요. 근데 한식이 진짜 안 질리고 맛있는 것 같아. 보쌈 다 먹었습니다. 근데 먹는 게다 어디로 가냐고 하시는데, 제가 요즘에 또 운동을 또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하루에 30분 운동하거든요. 꾸역꾸역 열심히. 맛있다. 이나 누나 가 운동 안 좋아하잖아 했었는데 안 좋아해도 해야죠. 예. 네. 그래가지고 오늘도 했죠. 매일매일 합니다. 이제는 나중에 일상 방송할 때 제가 운동하는 거 30분 운동한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런닝머신
무슨 맛이냐면 연잎 맛이네요. 아, 이 다섯 가지 나물을 좀 이따 안주로 먹으려고. 제가 또 나물을 잘 먹는데. 아니, 진짜 한다니까, 요즘에는, 진짜로. 한 지, 오늘 딱 한 달째 돼가지고, 새로 오늘 또 재등록하고 왔어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딱 스트레칭 좀 하고, 이제 30분 정도, 이제 러닝머신을 하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어깨가 하도 이제 좁다고 하셔가지고, 어깨 넓어지려고 아령, 딱 10개. 아령 이거 이렇게 한 건가? 뭐 있거든요? 그거 10개 10번 하고 이제 몸 스트레칭하고 딱 오면 됩니다. 이 몸에 해충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시는데 제가 매번 그걸 챙겨 먹거든요. 고충제. 공복에 아 여러분들 살 빼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다면 아침에 밥 먹기 전에 공복에 유산소 운동 하면은 살이 쫙쫙 빠집니다. 30분 이상은 시키죠. 아, 살이 찌고 싶다고요? 아,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저도 좀 실천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아, 이거 옷 브랜드는 없고요. 그냥 길 가다가 샀습니다. 아, 우리 조가라님 감사드립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이 정도 먹는 거는 뭐 솔직히 많이 먹는 거 아니잖아. 그치? 이거는 대식이 아닌데? 저보고 대식가라고 하시는데 이건 대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밥 여러분들 밥 두 공기 정도는 먹잖아요. 그치? 그리고 뭐 보쌈 한 판이랑 뭐 파전 찌개 이렇게 먹지 않아? 아 코를 잘라버리고 싶다 이러시는데 진짜 제 코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제발 님 코를 좀 님 코를 좀 사랑해주세요. 에? 왜 자꾸 남의 코를 자르고 싶다니 뭐 응? 그러십니까 진짜. 밥 두 공기 여러분들 살짝 배고프면 밥 두 공기 정도 뭐 먹지 않습니까? 이건 돼지가. 우리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추천과 즐겨찾기. 근데 저도 청국장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이 청국장 보다는 약간 이 해물 순두부에 손이 조금 더 많이 간다. 저 청국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 많이 간다. 오늘은 제가 막걸리랑 이렇게 파전을 먹고 싶어가지고 여기에 맞는 음식을 시켰어요. 비빔면 같은 거 몇 개 먹냐고 하시는데 다섯 개 정도 먹어야 되잖아요. 아! 아 여러분들 그거 먹어보셨어요?
치즈 불닭볶음면. 여러분들, 치즈 불닭볶음면 새로 나왔는데 진짜 맛있더라. 진짜 맛있던데? 컵라면 말고 그냥 봉지 라면 있잖아요. 그거를 먹어봤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서 5개 뭐 다 먹었어. 아 그리고 아 무슨 불닭이 나왔는데 그 엄청 맵다던데? 그게 뭐지? 아 응! 마라 불닭볶음면. 여러분 그거 진짜 맵대요. 핵불닭보다 더 매운 거. 핵불닭보다 마라핫 불닭볶음면 진짜 맵다는데? 그거 진짜 맵대요. 나중에 한번 먹어봐야겠어. 핵이 더 맵다고요? 아씨, 막걸리랑 먹을 게 있었는데. 막걸리 언제 먹냐고 하시는데 이제 제가 밥을 거의 다 먹었거든요. 이거만 먹고 막걸리를 먹을 거예요. 너무 맛있다. 여러분들도 오늘 비가 이렇게 또 추적추적 내리는데 여러분들 또 또 여러분들 또 막걸리 한 잔 어떠세요? 막걸리 한 잔 어떠세요, 여러분들? 아, 비는 안 오는데, 지금 저도 비는 안 오는데, 오늘 비 온다고 들어가지고. 비가 안 오나? 왜 안 오지? 아니, 아까 전에 막 바람이 엄청 불더라고요. 막 비 내릴 것처럼. 근데 안 오더라? 아, 서울은 왔다고요? 여기는 올 것 같았는데 안 오더라고요. 다 먹었다. 계란찜이 어딨지? 막걸리는 겉절이 이러시는데 여기 이렇게 사장님이 나물 반찬 갖다 주셨습니다. 아, 잘 먹었다. 식사를 이제 했으니까 여러분들 저랑 이제 또 소소하게 대화 좀 하면서 여러분들 막걸리 한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투표로 여러분들이 드시라고 했기 때문에 먹을게요. 아시겠죠?